독일에 계신 분 굿튼 탁 씨, 뭐 일본에 계신 곤니치와 씨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한 주의 중간마디 수요일 속풀이 사연 포에버 속사포 세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아입니다. 오늘은 벌을 받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뭔가 이제 평생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라면을 평생 못 먹는 벌을 받을래? 아니면 커피를 평생 못 마시는 벌을 받을래? 하나는 영원히 볼 수가 없어. 아예 볼 수조차 없어. 냄새도 못 맡아요. 아예? 아예. 커피 못 마시니까? 네. 그러면 커피를 못 마시는 벌 받을게요, 차라리. 커피를 못 마시는 벌? 네. 대신 뭐 마실 게 많잖아요. 뭐 녹차도 있고 유자차, 자몽차도 있고 또 미숫가루도 있고. 네. 차라리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벌을 그냥.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 어떤 커피 소리? 커피 매니아 분들이 혀차는 네. 소리. 뭘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커피 마시면 가슴 떨리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커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사실 그 얼큰하고 진짜 누가 옆에서 먹고 있으면 진짜 한 젓가락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 고통은 압니다만은 저도 네. 라면 진짜 무지하게 좋아하고 라톡스 맨날 맞고 아침에 오잖아요. 그치만 또 이 커피를 생각하면 라면보단 좀 센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밸런스 하루에 그냥 하루에 루틴이 무너지는 느낌. 아. 라면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라면은 야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게 이제 족발이나 순대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저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통해서 저 죄송한데요. 네? 자꾸 그 옆에 붙이지 마세요. 라면만 얘기하세요. 근데 라면에 물론 단무지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네. 이 집에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데 왜 그걸 안 꺼내요? 김치 같이 파김치 힘들잖아. 고들빼기 배추김치 찢어가지고 혹은 볶음김치하고 그 라면을 먹잖아요. 아니 라면을 먹기 위해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기 위해 라면을 먹고 계신 거예요? 김치 먹으려고. 음료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은 제가 여러분 지금 네.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치 아니에요. 아니 커피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커피 껌이나 커피 사탕을 드시면 돼요. 아, 또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이게 껌이나 이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 네. 음료로 이 액체로 딱 들이부어 줘야지 몸이 네. 깨어난다니까. 뉴런이 각기춤을 춘다고요. 이걸 먹어줘야. 아니 이제 갓김치 얘기한 거예요? 혹시? 자, 라면하고 갓김치 엄청나요, 아니, 여러분. 꺾기춤을 뉴런이 그때야 살아나서 이 커피 때문에 춤을 춘다는 얘기였어요. 나는 왜 갓김치로 들리지? 아니, 모두 기승전 김치예요, 어떻게 인생이. 그러니까. 음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료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음식, 게다가 이것이 라면? 절대 못 버리죠. 그게 이게 평생 못 먹는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라면을 끊었을 때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일단 다이어트 되고 건강에도 좀 더 좋고 진짜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보내고 싶지만 못 보내신 분들도 많아요. 독일에 계신 분 굿튼 탁 씨, 뭐 일본에 계신 곤니치와 씨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인을 대변하는 커피 그 표를 감안하면은 사실 커피가 그래요. 이기죠. 커피 벌을. 요즘에 네. 라면 국물 맛 티가 나왔어요. 아시죠? 에? 어디서요? 팔아요. 진짜? 팔아요? 네, 팔아요. 모르세요? 이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세아 씨가 만든 거 아니, 아니고? 아니요. 라면 티백이 팔아요. 우리가 사실 라면 면발보다 국물 먹으려고 먹거든요. 네, 그 티백 하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굳이 라면 먹는 벌 받아도 돼요. 아, 진짜? 그 티백 있으면 되니까요. 네. 검색해보세요. 검색해서 안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와! 나옵니다. 그래? 예. 아, 그래? 검색해봐야 되겠어요. 아, 있네. 너무 센스예요. 라면 티백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맛있는 거라니까요. 라면 한잔 할래? 이렇게. 그렇죠. 라면 국물 한 잔 먹을래? 커피 얘기 조금 더 보태드리자면 네. 일단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렇게 뭐 진한 느낌도 좋지만 정말 달달한 커피 한 잔이면 네. 이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아가죠.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날아가죠. 아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다 날아갑니다. 스트레스 올라갈 때 당이 막 엄청 당기잖아요. 네. 그때 마셔주는 캐러멜 마키아토. 아. 바닐라 라떼. 다른 거 미숫가루도 괜찮은데. 아, 미숫가루를 어디다 커피에다 대요 지금. 아, 난 진짜 라면을 못 버리겠던데. 그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라면이 아니라 김치 때문에. 커피를 안 먹으면 이 뭔가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 손도 떨려요. 저는 마시면 떨리던데. 아, 커피. 그래요? 커피를 마시면 손이 아니, 떨려. 카페인이 안 맞는 분이시고 맞아요. 이 커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아. 다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두 개가. 커피하고 라면이 있는데 하나를 못 먹어요.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지. 라면을 아,
막 앞에서 먹고 있는데 정말 한 젓가락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죠. 근데 옆에서 또 커피 향이 크게 나는 이제 갓 볶은 원두의 그 고소하냐. 뭘 참으시겠어요. 진짜 힘들다. 네. 집게가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야, 이거는 어떻게 고를 수가 없나 봅니다. 우리 그러면 다 버리지 않고 다 갖고 가는 걸로 해요. 그래, 사실 저 라면 엄청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고릅니까, 솔직히. 나 진짜 라면 너무 좋아한다. 라면에 김치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또 라면 그렇게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커피로 마무리 해줘야 개운하거든요. 그렇지. 우리 상상이라도 이런 거 뭐 끊기, 음식 끊거나 음료 끊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는요. 햄버거 세트에 감자튀김이 부족해서 다른 메뉴를 대체 중이라고 하네요. 라면 튀긴 거 어때? 아, 좋은데요?